수생 식물들은 겨울에 정원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서 얼지 않는 베란다에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가득 들어있던 물을 따라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실내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겨울에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정원에 내놓으면 또 예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꽃, 해오라비 사초, 그리고 올해 정말 꽃을 예쁘게 보여줬던 수련, 그리고 미니 연꽃입니다. 루피너스 싹이 아직 어려서 투명 컵으로 덮어서 보온을 해주었는데요.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면 조금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활대를 꽂아서 비닐도 마저 씌워주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활대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비닐을 씌워서 작은 온실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고 이 안에는 아마 온도가 주변이 영하로 내려가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돼서 루피너스 싹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에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가 좀 아까워서 여기다 삽목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지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도 투명한 그런 용기로 이렇게 씌우고 다시 비닐을 위에 덮어줬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삽목을 해봤는데요.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삽목해서 잘 자란 능소화 가지도 그대로 두면 뭐 끝도 없이 위로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꽃을 보고 싶은 높이에서 잘라서 키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다 지금 공중 뿌리로 여기 지금 단단하게 받고 올라가 있는데 저는 한 이 정도에서 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라줬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여기를 비롯해서 밑에서부터 다 새 순이 올라오는데 적당한 가지를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키우면 아주 멋진 수염의 능소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동을 하고 있는 꽃나무들 중에서 윗부분이 시들어서 죽은 것들 가지를 좀 잘라서 정원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작약이 잎이 다 시들고 이제 뿌리 쪽이 월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에 작약 줄기와 시든 잎을 다 잘라서 그대로 이 위에 덮어서 월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든 작약 줄기를 짧게 다 잘라주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작약이 폭기가 올라와서 올해 봄에 아주 예쁘게 작약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월동을 시키면 뿌리가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또 예쁜 작약꽃을 피워줄 건데요. 자른 작약 줄기는 이 위에 덮어서 이렇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활대는 작약의 키가 워낙에 커서 앞으로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활대를 휘어서 작약을 좀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작약을 쓰러지지 않게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 위에 자른 작약 줄기를 덮어서 이제 월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른 작약 줄기를 위에 수북이 덮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용인데요. 무궁화와 같이 커다란 예쁜 꽃이 여름에 아주 부용색을 화사하게 피었던 부용인데, 이 부용도 겨울을 날 때는 이 위에 줄기 부분은 다 죽고 아래 뿌리가 얼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줄기들, 시든 줄기들은 이제 이맘때쯤 잘라주고 또 내년에 밑에 뿌리에서 새 줄기가 올라오면 그걸 키워서 보는데요. 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줍니다. 가지를 다 잘라주었는데요. 이렇게 이미 줄기들이 다 시들어서 다 말라 있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줄기인데 잘라줬던 거고, 이제 요건 이제 올해 잘라진 줄기인데요. 부용은 이렇게 매년 위에 줄기들이 겨울을 날때다 죽고, 아래쪽에 있는 뿌리가 겨울을 나면서 해가 지날수록 뿌리가 더 커지고 포기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꽃은 더 많이 그렇게 예쁘게 핍니다. 아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그런 부용입니다. 여름에 분홍색 작은 예쁜 꽃들이 모여서 피어서 아주 별처럼 예뻤던 금꽁의 비름인데요. 금꽁의 비름도 이렇게 줄기와 잎이 다 시들고 밑에 뿌리가 얼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해진 줄기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금꽁의 비름 시든 가지도 다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월동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름에 아주 부채 같은 예쁜 꽃이 피는 아스틸베인데요. 아스틸베도 잎이 이렇게 다 시들고 밑에 뿌리가 월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숯균류라서 이것도 오늘 가지를 잘라서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아스틸베도 이렇게 가지를 짧게 잘라서 정리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시든 가지를 좀 잘라주면 정원이 좀 깔끔해지고, 또 이렇게 자른 가지는 이 위에 덮어서 또 겨울을 날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 자른 가지를 덮어주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위에 시든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월동 준비가 필요한 또 보온이 필요한 것들은 좀 보온을 해주면서 이렇게 정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줘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또 낙엽이 쌓인 걸좀 모아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놨다가 또 필요한 곳에 낙엽으로 덮고 하는데요. 이렇게 낙엽을 덮어주면 꽤 보온이 돼서 한겨울 추위를 좀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덮어주면서, 아직은 좀 초록색인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그 외에 이렇게 좀 덮어서 보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원에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월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낙엽이나 또뭐 지피나 왕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주면서 정원을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을 여기저기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꽈리가 아주 예쁘게 말라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장식으로도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도 있고
알려주게 됐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열매들이 또 예쁘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범부채의 열매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익었습니다. 겨울에 초록색 잎으로 겨울을 나는 그런 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이 무늬 맹문동도 이 초록색 잎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겨울을 나기 때문에 눈 속에서도 아주 초록색 잎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이 맹문동, 무늬 맹문동도 그렇지만 열매가 이렇게 또 조금 전에 보았던 범부채와 비슷한 열매가 얘는 이렇게 위로 쭈르륵 달리는데 이게 다 수정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두 개만 올해는 달렸습니다. 이게 다 달면 굉장히 예쁜데 그래서 이 맹문동이나 무늬 맹문동의 열매도 참 볼만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원 정리를 좀 하고 또 낙엽으로 보온을 좀 해주고 이렇게 예쁜 꽈리 열매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요즘엔 정원의 나무들도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나무가 너무 커지면 곤란해서 이렇게 매실도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나무도 그냥 두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짧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유실수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유실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두나무인데요. 작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었습니다. 정원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조개를 여러 가지를 사서 조개구이를 해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원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야외 난로를 켰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를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